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니랜드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니랜드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가 벌써 3월 11일 그렇게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니랜드 채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재밌는 콘텐츠 준비해 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제가 올렸던 영상이 하트쉐이커 튜토리얼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도 새로운 디자인의 하트쉐이커를 제작해가지고 랜디 여러분께 나눔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투명색의 홀로그램 하트쉐이커를 만들어줄 거라서 투명으로 1단을 깔아주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바로 양면 하트 쉐이커입니다. 리액형 레진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1단으로 연분홍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작할 거는 1층과 2층의 색깔이 다른 양면의 하트 쉐이커를 제작을 할 거라서 매우 매우 불투명하게 하양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로 하트쉐이커의 반층만 채워주겠습니다. 24시간 경화시켜주고 오겠습니다.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채워주기 전에 일단 요 투명색 하트쉐이커에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짠! 바로 홀로그램 필름지를 안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홀로그램 필름지로 한번 했다가 망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요 필름지를 하트쉐이커 모양으로 잘라서 그대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잘리는 모양은 되지 않아서 반반 나눠서 잘라줄 예정입니다. 우선 하트쉐이커를 두고 펜으로 겉부분을 그려줍니다. 하나 더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잘라주겠습니다. 왜 모양이 서로 다르지? 잠시만 한번 넣어볼게요. 작은 애는 잘 들어가는데 큰 애가 좀 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런 캔디페이퍼를 그냥 넣으면 제일 쉬운데 일단 저는 한번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은 캔디페이퍼로 다시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홀로그램 필름지를 빼주고 자, 여기서 저번에는 레진을 1단으로 먼저 안 채우고 필름지를 바로 넣어서 기포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게 레진을 먼저 깔아주고 아주 얇게 필름지를 넣어줄게요. 끝에서부터 천천히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필름지가 다 들어갔으면은 그 위에 투명 레진을 나머지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분홍색도 하늘색 뒷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반짝이를 넣어주기는 할 건데 얘는 뒷부분이라서 아마 반짝이가 아래로 가라앉아서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반짝이는 나중에 이제 장식해줄 때 추가로 장식해주는 거로 하고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24시간 더 경화시켜 주겠습니다.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뜯어볼까요? 좀 걱정되는데. 제발 괜찮아라. 짠!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여러분 완전 예뻐요, 그죠? 오, 예쁜데? 대박. 이것도 양면 하트 쉐이커. 짠! 오! 예쁘죠? 완전 앞뒤가 딱 색깔이 나뉘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오, 예쁘다. 요거는 살짝 끝부분 사포질 해주고 안에 무엇을 넣어줄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뒷면이 막혔으면은 이제 내용물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양면 쉐이커는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줄 거예요. 색깔도 딱 하늘색과 이거 핑크색 그라데이션의 펄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워터 쉐이커라서 이렇게 좀 흐르는 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는 안 넣어줄게요. 지금 작은 것들이 밑에 깔아앉아 있네. 일단 다 붓고 대박. 일단 다 붓고 큰 것들 좀 걷어내줄게요. 그리고 분홍색 보석과 하늘색 보석을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반짝이! 육각 반짝이를 넣어줄게요. 잔뜩 넣어주고 요 홀로그램에는 짠! 요렇게 홀로그램 하트 두 개랑 그리고 오로라 공 파츠들, 완전 딱 홀로그램이죠? 오로라 공 파츠들을 소리가 풍부하도록 다양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공기방울 파츠도 넣어주고 맨날 흘려 이거는. 여기도 글리터 넣어주고
대화가 완료되어서 막혔으면은 우선 우리 홀로그램부터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앞면을 어떻게 꾸밀 거냐면 짠! 예전에 제가 마니랜드 하트 키링을 만들 때도 사용했던 이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앞면을 꾸며줄게요. 여기에 마니랜드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반짝이도 몇 개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도밍 작업을 여태까지 이핵형 크리스탈 레진으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UV 램프를 고가의 UV 램프로 바뀐 다음에 고점도 UV 레진으로 도밍 작업을 해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돼가지고 오늘 만든 하트 쉐이커는 고점도 UV 레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밍 작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로 기포 걷게 해주고 이 상태로 3분간 경화시켜주겠습니다. 경화되는 중에 얘를 꾸며볼게요. 뒷면은 파란색이니까 이 눈꽃 파츠를 이용을 해가지고 꾸며줄 거예요. 이쪽은 짠! 벚꽃으로 장식해 줄 거예요. 얘도 뒷면이 보이니까 프레임 위주로 장식해 줄게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름을 하나씩 써줄 거예요. 바로 랜디와 마니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에 랜디를 적어주고 여기 쪽에는 마니를 적어주려고 해요. 이유는 랜디 여러분이 분홍색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분홍색 쪽을 랜디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랜디를 적어주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 뒤에는 마니를 적어주겠습니다. 써가지고 조금 뭔가 약간 심심해서 하트 글리터도 조금 올려줄게요. 반짝반짝임을 더 넣어줘야겠어. 이렇게 하고 고정시키고 홀로그램 앞면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뒷면 경화 해주겠습니다. 얘도 3분간 경화시키겠습니다. 마니면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랜디 쪽 예쁘다. 얘도 3분 경화시켜주겠습니다. 짠!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짜 이쁘죠? 얘는 지금 약간 워터가 새는 것 같아서 여기 조금 과하게 UV 레진을 올려줘가지고 하트 모양이 좀 찌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둘 다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쉐이커의 약간 매력은 뒷면이 괜찮다는 거?
보통 하트 쉐이커를 만들 때 글리터가 아래쪽에만 가라앉아가지고 뒷면은 별로 이제 안 예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제가 양면으로 일부러 꾸며줬고, 얘의 경우에는 중간에 홀로그램 필름을 넣어줘서 뒷면도 똑같이 홀로그램 필름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링 달아주고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은, 이 두 가지의 하트 쉐이커 중에 한 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같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각각 한 분씩 하트 쉐이커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 쉐이커는 홀로그램 쉐이커고요. 두 번째 하트 쉐이커는 파스텔 하트 쉐이커, 1번 홀로그램, 2번 파스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골라서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귀여운 오로라 조가비도 달았어요. 제가 조가비 모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니랜드 1주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더 커가는 마니랜드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